오늘은 자 먼저 영화 기생충의 인기에 좀 묻어가 보겠습니다. 반지하방의 경제학. 이 반지하라는 공간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네. 의미가 있어요. 봉 감독이 칸에서 이제 황금종려상 받으면서 외국 기자들이 굉장히 신기해했나 봐요. 그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에 대해서 네. 봉 감독이 이렇게 표현했대요. 반지하는 지하인데 지상인 곳이다. 한국 특유의 공간이다. 근데 외국에는 이 반지하가 없는 겁니까? 이게 반지하가 사실 해외에서는 금지예요. 이게 그 주거 공간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아, 법적으로? 게. 법적으로. 네.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가능한가라고 하면 시작이 방공호인데요. 방공호. 1970년에 건축법을 개정을 합니다. 그래서 주택의 지하층 설치 의무 규정이라는 걸 실천한대요. 그럼 이상하죠. 지하를 왜 의무적으로 네. 설치해야 되느냐? 그게 바로 반공호를 둬라라는 건데요. 그러니까 전시를 대비하는 거군요. 네. 근데 이렇게 해서 생겨나서 지하층이 원래 당초 목적은 뭐 창고나 아니면 진짜 방공호의 목적이었는데요.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지하도 약간만 좀 개조하면 여기다 사람 받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한 거죠. 집주인들이. 월세라도 얼마나 더 받으니까요. 근데 이게 불법이었어요. 그러다가 어쨌든 84년에 주택법이 개정이 됩니다. 그래서 반지하 요건이 완화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불법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좀 돈이 없으니까 주택을 공급을 못 하잖아요. 사실 뭐 땅도 많이 없을 테고. 네, 그러니까 그냥 예전엔 불법이었던 걸 합법으로 허용해 주면서 요 공간 자체를 그 올려 들어오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버린 거죠. 이런 얘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았던 반지하는 호수는 101호였어요. 맞아요. 그렇게 붙이는 거죠. 배달 음식 시킬 때 101호라고 말하면 거의 지하 말씀하시는 거죠?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네네. 기억이 납니다.